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입니다.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고요. 4인승이에요. 4인승. 무사고 차량이고요. 본네트 하나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교환이 되어 있는 거라 뭐 단차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좀 특이하다 좀 찍혔는데 그냥 교환한 거예요. 다른 거 뭐 쾅 뭐 크게 뭐 사고가 나서 교환을 한 게 아니고 살짝 찍혔는데 그냥 기분상 대형 세단이잖아요. 그래서 교환을 해놓은 차입니다. 자, 가격은 엄청 싸게 드립니다. 이거 한 14만 킬로 정도 됐거든요. 5.0 이 가격에 절대 못 구하세요. 자,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3,390만 원. 진짜 말도 안 돼. 1억이 넘는 차인데 완전 똥값 됐어요. 똥값. 진짜. 자, 이래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겁니다. 자, 외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죠? 풀옵션이에요. 풀옵션. 자, 왼쪽 핸들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살아있습니다. 타이어 살아있고, 휠도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핸들까지 깨끗하고요. 뒤에 타이어도 꽤 살아있습니다. 휠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자, 트렁크, 뒷 범퍼. 오른쪽, 뒤 핸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핸들까지. 정말 깨끗해요.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내부의 옵션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의 옵션. 이 차는 이제 프레스티지, 최고 사양 등급 아니겠습니까? 최고 사양 등급이기 때문에 여기 좀 비춰서 안 보이죠. 밑바닥에 제네시스 마크가 보이거든요. 이쪽이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안쪽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헤드레스 전동이에요. 헤드레스 전동으로 이렇게 작동 잘 되죠. 그리고 스마트 센스가 있죠. 축구방 센서와 차선 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까지 있습니다. 자, 버튼 시동, 스마트 키죠. 스마트 키, 룸밀러 하이패스. 밑에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그리고 밑에 프로토 에어컨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더 밑에는 전자 기어봉과 오토홀도 있고요. 그리고 양쪽 통풍 열선 여기 있어요. 핸들 열선까지 다 달려있고. 자, 뒤에 커튼도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워크인 시트도 있고, 이렇게 워크인 시트. 조절 다 가능하고.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이 있습니다. 헤드업. 이쪽에 0km 보이시죠? 네. 그리고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 달려 있고. 키로수 147,349. 14만 킬로. 14만 킬로. 14만 킬로고요. 보증은 끝났지만 완벽해. 뭐 가져가서 기름만 넣고 타시면 돼요. 문제될 게 없는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정말로. 이쪽에도 뭐 메모 시트도 있고 커튼도 전동식이죠. 커튼도 전동에. 그리고 양쪽 듀얼 모니터. 프레스티지 이 천장 이 재질이 좀 틀리죠. 천장 재질 틀리고 4인승입니다. 4인승. 이쪽에 레스트 기능도 있고. 자, 이렇게 쭉 빠지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레스트 기능 다 있습니다. 다 달려 있고. 컴포트 팩 양쪽 통풍 열선 다 달려있어요. 양쪽 통풍 열선 다 달려있고. 뒤에서도 커튼, 에어컨 다 조절 가능하고. 뒷자리에도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있어요. 레스 복구 시키면은 이렇게 쭉 다시 원상 복귀가 되죠. 굉장히 편한 옵션이에요. 이 옵션 많이들 찾으시거든요. 옵션형 사는 이유가 이제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 레스트 기능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죠.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분은 이걸 해놨네요. 이걸 대놨어요. 안쪽에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에겐 필요가 없죠. 그냥 빼면 돼요. 이거 빼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트렁크 안에는 스페어 킷과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혹시 사고 났을 때 안전지대 가서 이 트렁크 문을 열어 놓으시면 됩니다. 전동 트렁크도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아, 좋습니다. 5.0은 또 엔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또
3.8과 3.3과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진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리무진을 하나 또 가져왔는데 그분은 무조건 5.0. 리무진 아니면 5.0. 5.0 또 저한테 사시기로 하셨는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5.0. 많아요. 5.0 뭐 키로 짧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양하게 EQ900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요 차가 아니더라도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2016년식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입니다. 선루프 빠진 풀옵션이고요. 헤드업,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내비, 루뮬러 하이패스, 전좌석 통풍 열선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까지. 스마트 센스가 있었죠. 차선 이탈 방지, 자동 제어, 축후방 센서, 전동 트렁크, 헤드업, 그리고 전자 파킹까지 있는 이 14만 된 EQ900을 제가 3,39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